안녕. 제가 아까 가로 모드로 켜야 되는데 세로 모드로 켜가지고 껐다 켰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시끄럽진 않으시죠? 밖에. 안녕. 안녕 안녕. 아니 제 방이고요. 오늘 첫 먹방을 한번 해볼까 해서 밥을 한번. 안 시끄러워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밖에 소리가 많이 크게 좀 거슬리게 들리진 않죠? 잠시만요. 괜찮죠? 그래 나좀 바보 같죠? 아니 이게 오늘 혼자서 킨 거여가지고 가로로 켜야 되는데 세로로 켰네? 일단 이게 지금 온지이 햄버거가 온지한 30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거든요. 저 지금 배고파가지고 손이 지금 떨리거든요. 첫 먹방이기도 하고 우정이들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켰습니다. 안녕. 제가 먹을 햄버거는요. 이 햄버거예요. 일단 먹기 전에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짓눌러줘야 돼. 짓눌러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음식은 제가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테이블이 너무 낮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알겠죠? 일단 콜라를. 숟가락으로 넣었지? 아, 오케이. 근데 숟가락 어디다 놨지? 아, 여깄다. 여튼 햄버거예요. 이름은 언급할 수가 없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라고 하시면 우정들은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밥 먹기 전에 뭐다? 입을 약간 이제 음식이 들어갈 거라는 힌트를 줘야 돼요. 그러므로 옥수수 샐러드. 누구세요? VF? 응. 대박. 먹방. 너 근데 지금 굉장히 좀. 안될것 같은데? I'm very junior. 나만 근데 뭐 어때? 언니, 응? 내가 건들면 안 돼, 이거 아니 지금 내가. 알람이 울려서 봤는데 언니 세로 모드로 하고 있던데? 그래서 다시 껐다 다시 껐다 켰어. 켰어?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이거 지금 아니야. 안녕. 은서 이거 치면 안 돼. 왜냐면 안 이거 쳐, 안 쳐, 치면 진짜 큰일이 벌어져. 안 쳐. 아 이게 지금 고장 났더라고. 이 봉이. 박음. 안녕. 왜냐면 제가 이거 빌려왔는데 이거 설치하는데 30분 걸렸어요. 이게 다리가 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치면 내 더러운 방이 공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 큰일 나. 이거 보이지? 스텝 바 지금, 스텝. 이거 보이지? 오 베이베. 지금 오랜만에 아유. 카메라에 딱 보시면 돼. 난 없는 줄 알았잖아. 여튼, 먹방을 계속 스텝 진행하도록 바 스텝. 하겠습니다. 오 베이베. 카메라 잠깐 끌게요. 여러분, 제 잠시만요. 서러운 이 화내는 거 보여줄까요? 안 돼. 진짜 나 위험해서 그래. 야, 문도 조심히 닫아. 왜냐면 이거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보시면 안 돼. 스텝 바 스텝. 바지 안 입었다고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보였어요? 아 바지 안 입지 않았어요. 지금 멀쩡히 입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긴 바지 입었어. 왜 그래? 그래. 낚시야! 은서야 걱정되라고. 은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숟가락이 좀 묻네. 잠시만요, 여러분. 아 이제 좀 제대로 먹방 좀 해볼게요. 은서가 와서 심히 걱정을 했는데 일단 햄버거 눌러서. 여기 양배추. 약간 엉망진창된 양배추 내 스타일이야. 빨리 먹어볼게요. 맛있겠죠? 제가 이 햄버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먹을게요. 아니, 그래서 언제 먹으라고 하는데 먹겠습니다. 이 맛이야. 제가 햄버거를 먹는 이유는 약간 이런 대리 소스가 땡길 때. 햄버거가 너무 크다고? 저 조그만 한 건데. 식사하셨어요?
혹시 밥 안 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먹어요 지금. 혼자 먹으면 좀 외로우니까. 근데 저는 혼자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음식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느낌? 제가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양념감자 아 쪽쪽거리면 안 되는데 양념감자 케첩 어제 수우파 봤죠 진짜 수우파 시작하기 전에 약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밥도 다 먹고. 일단 그런 거는 차근차근 제가 일단 배 좀 채우고 얘기할게요. 얘기할 거 오늘 많아요.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준비해왔어요. 슬슬은? 퇴근길이라서 같이 밥을 못 드신다고 얼른 집에 가서 드세요 밥 수업하는 밥 먹으면서 보는 거 아니야 예의가 아니야 이러고 봐야 돼 수업 봐 진짜로 내가 오늘 먹방 한다고 특별히 화이어윙? 이것도 시켰거든요? 비틀즈? 응? 대리버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이걸 먹어요. 아니, 내가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해. 빨리 먹을게요. 근데 오늘은 약간 그냥 막 먹는 거 보여주는 느낌? 근데 나는 저도 이제 너튜브로 먹방을 많이 보는데 내가 먹방을 좋아하는 기준은 말 안 하고 먹는 분들을 좋아해요 천천히 먹으라고? 천천히 먹어도 돼요? 아니 난 너무 지루할까봐 먹으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제가 사실 먹방을 조금 무섭거든요 재미없어 하실까봐 약간 이런 짓눌러진 햄버거 약간 양상추가 너덜너덜해줘야 돼 오늘 윤나 갔다고? 꼬리 안 지루하다고? 에이 육제 쌤 따라해 에이 여기 모니카 쓴 먹방 브이앱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닮긴 닮았어 정말 영광입니다 에이 알죠? 립제이쌤 에이 나 계속 하잖아 너 너무 좋아 다이어트 방법? 조금씩 자주 먹기? 현실적으로? 틀렸다 가만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
배고프다고요? 미안해요, 나만 먹어가지고. 나 너무 더럽게 먹나? 나 더럽게 먹는 것 같으면 말해줘요. 이거 양념 감자 어니언. 사실 내가 밥 먹을 때 먹는 자세가 있거든요. 우정들 다 할 텐데 난 약간 이러고 먹는 거 좋아해. 이러고 먹어도 될까? 내가 이 자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양념 감자 너무 좋아. 나 여름이가 수파처럼 그 별명 만들어줬던데 썰어버려? 너무 마음에 들어. 썰어버려는 조금 무섭잖아. 썰어버려? 뭔가 카리스마 있고. 여름이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아, 내가 전해. 이건 여름아 고마워. 썰어버려 너무 좋지 않아? 다 썰어버려, 다 썰어버려, 다 다 썰어버려, 다 썰어버려. 양념감자 아니야. 다 썰어버려, 다 썰어버려, 나 다 썰어버려, 다 썰어버려. 3초간 포즈를 취합니다. 허니제이슨 말해 뭐예요? 진짜 내가 다 뿌듯했어.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입장이지만 내가 뿌듯하고 진짜 어쩔 수 없나 봐.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간절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아, 너무 멋있었어. 진짜. 최고야. 그 허니제이슨한테 배웠다는 거 자랑스러워, 진짜. 허니제이쌤 안무가 그거예요. 우정분들도 알텐데 옛날에 소정이 언프리티 할때 은서랑 나랑 뒤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M.I.K.S.B.의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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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이거 알아요? 나 볼캡 쓰고 은서랑 소정이 가운데 있고. 그거 알죠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안무 영상. 그거 쓸어버려 아니야. 애드베가 기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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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약간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그거 허니제이쌤한테, 허니제이쌤 안무고 허니제이쌤한테 레슨 받았던 거. 응. 몰랐구나. 그치, 그걸 말한 적이 없지. 근데 살짝 그런 안무를 춘 지 오래됐거든요. 약간 걸스 힙합? 근데 그걸, 나도 그런 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보스는 미안쌤. 미안쌤. 그때랑 또 나랑, 그때 나랑 지금의 나랑 또 춤이 좀 달라요. 그때가 더 잘 추는 것 같아. 그때는 뭔가 좀 그게 있지. 아직 기본기가 잡혀있지. 지금은 이제 약간 버릇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무가 살짝 어제 울었어 수파 보고. 언니 제이슨 너무 멋있어가지고 울었어. 아메리카노도 시킬걸. 깜빡했다. 그러니까 왜? 수업 밤에 혼자 보다가 너무 무서웠다고. 왜? 귀신도 아닌데.
긴 꿈 재밌게 들으셨나요? 수업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다고. 그런 맛이죠, 여러분.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저기 안에 있으면 뼈도 못 추리고 울었을 거. 왜? 네? 왜요? 다영아, 근데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 왜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내 얘기를 일단 들어봐, 응. 진정하고. 이게 내가 지금 고정이 안 돼. 그래서 통만 쳐도 날아가거든. 근데 보이지, 이런 거. 응. 그러니까 너무 조심해야 응. 되는 상황인 거야. 다영이가 놀랐네, 여러분. 먹방에. 진짜 양념 감자 몇 개 드실래? 언니가 다 안 먹을 거잖아요. 남기면 다영이가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조심해, 제발. 제발, 이것만 조심해줘. 안녕하세요, 브로트리버입니다. 손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이거 때문에 좀 너무 무서워. 브로트리버입니다. 저 들어가도 돼요? 아니, 들어가도 되는데, 잠깐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응,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나 진짜 불안해 죽겠네. 이게 내가 고정을 잘 안 해놔가지고. 솔직히 언니, 나는 걱정. 아니, 아니, 거기는 괜찮아, 안 좋아. 아니, 임다영을 걱정해야 돼. 나는 걱정하지 마. 다영아, 너 거기 있다가 또 치면 이제 큰일 나. 이거 선 치면 큰일 나?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면 이거 끄고 고정을 하고 다 시키고 싶다. 안녕하세요, 브로트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먹방에 많은 친구들이 놀러왔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좀 예쁘게 나와요. 보죠? 예쁘게 아, 나오죠? 입술이 없어. 아니 근데 은서씨 네. 마스크를 쓰시는 거 왜 그러고 오시는. 아니 저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로트리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여름이가 지어준 개그우먼 사이트 닉네임 너무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 아 진짜? 아니 우리 옛날에 데뷔전 소정을 취해서 춤췄던 거 현지에서 나오잖아. 아, 할머니 이거 조심해. 아, 어? 또. 우와! 아, 조심해. 아, 움직이지 마. 아, 움직. 아니, 소원 언니 체하는 거 아니냐고. 아, 해봐 이거 나. 또 체해가지고 또 소원이 다. 움직이지 마. 일시정지 못해 이거? 아니 일시정지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니 저 지금 발 들고 있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 조심히. 언니 근데 언니 이거 이름은 뭐예요? 하이어윙. 하이어윙. 근데 언니 저녁을 응? 혼자 먹네? 그래 먹방 우정부랑 같이 먹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 그러네. 지금 5천. 아 일단 저... 아니야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난 절대 무너뜨리지 않아. 왜냐면 내가 이거를 사실 난 이 친구도 어째 모르고 나는 이렇게 하면 건드릴 일이 없으니까. 맞아. 아니 언니 제가 어제 다영이 팬십 때 살짝 전화로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다영이가 알려준 게 있는데 설사 뭔지 알아요? 그 너튜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역시 유하 언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언니가 나보다 낫다. 그럼 이건 거지. 부하 VFI 은하! 그랬어요. 은하거든요. 진짜 은하씨 옆에서. 은하. 저도 은하잖아요. 하이, 은하! 거기 있는 거. 건드리지 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아니, 나 진짜. 나 체할 것 같아. 야, 등 좀 뜯어봐. 나 진짜 체할 것 같아. 내가 소화제 사놨어. 자. 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아, 그거 들지 마! 들지 마! 잠깐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앉아만 있다! 하네스 좀 가져올게요. 다영이 이거 채워라. 일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자 다영아 조심히 아, 가시는 거예요? 어머, 네. 조심히 가셔야 돼요. 그런. 아 이거 열면 안 돼. 이거 열면 안 돼. 열지 말라고. 이렇게 사고 뭉치야 인다요. 다영이 그대로 멈춰라. 다영이 오늘 괜찮아 무엇이야? 흰색. 이제 언니 체하지 않게 나가자. 저 약간 체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 매실청 오가 될 것 같아요. 예. 은하가 러브인 블랙홀 웹드라마에 제 이름이 은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거의 폭풍이 몰아치고 간 느낌이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찍은 웹드라마의 주인공 이름, 주인공이 아니네. 내 이름.
오. 김꿈 얘기해드릴까요? 사실 그거 그냥 곡 정할 때 고정들한테 추천해주다가 내가 김꿈을 처음 들은 게 내가 우정들한테도 얘기했을 텐데 자전거 타고 한강 갔다 오고 돌아오는 길에 돌아오는 길이 아니야 자전거 타고 있었어 그때 김꿈이 딱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랜덤 플레이로 나왔는데 그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오 이 노래 좋다 하고 많이 들어야지 입술하고 못 했다고? 들어야지 하고 계속 듣는데 이걸 내가 부르면 어떨까 그냥 흥얼흥얼 따라 부르다가 호흡하면 좋겠다 해서 바로 그냥 연습하고 사실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그 노래 그 제가 원래 쓰던 제가 쓰던 목소리 뭐 우주소녀 앨범 녹음할 때 쓰던 목소리도 있었겠지만 그게 좀 힘있는 목소리를 근데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많이 뭐 쓰려고 하거나 연습했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노래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도전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힘 있는 것보단 저는 약간 힘 호흡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댓글도 1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업데이트해서 보고 근데 댓글도 되게 감동적인 댓글이 많더라고요 약간 뭔가 아티스트로서의 뭔가 그림 모습을 갖춰가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딱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댓글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말이 더 앞으로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힘을 빼고 원래 설화대로 불렀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도 연습을 했고 힘을 줘서도 연습을 했는데 그 노래가 힘을 빼고 부르면 좀 제가 느끼기엔 심심하다고 느껴져가지고 후렴 부분이 이런 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긴 꿈에서 제일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후렴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뭔가 저는 원곡 느낌이랑 다르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똑같으면 어쨌든 원곡자보다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전 그 부분 좋아요 여기가 뭐 눈치챈 우정도 있었을 텐데 아이야 이 세 개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디테일이 좀 좋았어요 지금 머리 엄청 많이 길렀죠 근데 솔직히 또 이제 다른 커버곡을 준비하고 싶은데 저는 막 약간 커버곡 뭐하지? 아 뭐 연습하지? 하고 막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저는 무조건 듣다가 좋으면 뭔가 약간 어디서 흘러나오는데 좋으면 약간 꽂혀야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 진심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아 이거 커버곡 준비해서 이 곡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꽂혀야 돼 그게 내가 뭔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꽂힌 것처럼
죄송해요. 긴 꿈을 못 들었어요? 왜 아직도 안 들으셨어요? 춤 커버도 하고 싶어요. 수우파 보고 댄스 열정이 올라왔어.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크메르 수업이 뭐야? 고음을 높이려고 시도한 적 있냐고요? 전 그렇게 고음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늘 옷 이쁘다고요? 북극곰. 고정분들이 선물해준 거예요. 허니제이슨 다음으로 응원하는 댄서? 댄서 선생님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거기 나오신 분들 너무 다 멋있고 진짜 다 너무 진짜 너무 멋있는데 일단 모니카 쌤이 진짜 너무 멋있고 진짜 너무 멋있고 립제이 쌤 너무 매력있고 진짜 그 립제이 쌤이 딱 춤출 때 나오는 그 눈빛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어제 그거 봤어요 립제이 쌤? 이거 미쳐서 나 소리 질러잖아. 아, 나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나 진짜 막 알지 립제이 쌤. 난 그런 거 좋아. 그 유니크한 거.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아, 다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먹고 있어요. 나도 직관하고 싶어요, 진짜. 다 멋있으죠, 다. 나 허니제이슨 그것도. 허니제이슨 그. 안무 그거 뭐지? 그 안무 노제분이 만드신 안무 그거 다 하는 거야. 허니제이슨이랑 춤췄잖아. 그 다 여러 명 춤췄잖아요. 그때 허니제이슨 끝날 때 이러고 탁 하고 끝나는데 진짜 그거 너무 멋있어. 이거 이거 팍 힘주면서 끝나거든요. 아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어. 맞아. 이제 이거 먹으려고요. 화이어볼. 햄버거는 조금 남겼어요. 좀 배불러서. 아 이거 맛있어.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화이어볼이에요. 오늘 렌즈 그레이 렌즈 꼈는데 닭다리 얼굴만 하진 않은데 나 며칠 전부터 치킨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나 가비쌤도 너무 좋아. 가발 쓴 거 너무 쿨해. 가비쌤 너무 좋아. 소리가 좀 그래요? 내가 쩝쩝 소리를 내는 편인가? 다음 컴백 때 가비 언니 가발 쓰고 갑니다. 배 얼마나 찼냐고요? 거의 찼어요.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원래 배고프면부터 많이 못 먹잖아요. 밖에서 은서가 노래 불러요. 이게 들려요 소리가? 야근 중에 먹을 저녁? 이거 맛있어. 화이어봉 화이어윙.
꽤예요. 밖에 나는 소음도 크게 들린다고? 다음에 할 때는 문 다 닫고 할게요. 첫 끼야. 아, 맞아! 나 얘기할 거 있어요. 아까 내가 얼굴 빨개질 것 같네. 인스타그램에, 아, 인스타그램 말해도 돼?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은서랑 산책한 거 사진 올렸는데, 난 그 되게 글귀가 이쁜 거야. 그 꽃이랑. 그래가지고,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성적이다. 이러고 딱 찍었어. 그래서 이제 SNS 올렸죠. 근데 연락이 왔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감성적인 글귀가 아니라네? 좀 밥 먹는데 좀 말하기 그렇지만 좀 이상한 거라네? 좀 그게 청결하지 못한 글귀라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와, 내가 순간 생각했어. 이걸 지우지 말까? 응? 이걸 지우지 말고 그냥 캐릭터로 밀고 나갈까? 아니, 왜냐면 그게 이제 영어나 그런 거면은 쉽게 그래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그래도 어떡해. 그거를 계속 두는 거는 두고두고 놀림을 받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지우고 그거 없애고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그게 인도네시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난 몰랐지. 너무 꽃이랑 예뻐서 올렸지. 근데 그게 그런 화장실에 가는 건지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둘까? 왜냐면 지우면은 더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그냥 둘까 했는데 아니야. 계속 놀림받을 것 같아가지고 지웠어.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글귀가 써져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 그게 써져 있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그게 화장실이거나 그냥 뭔가 그런 데였으면은 그랬을 텐데 바로 그 테이블 옆에 그냥 꽃이랑 이렇게 이쁜 글귀로 써져 있으니까 난 몰랐지. 지웠어 그래서. 응? 이제 인도네시아어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 꽃 이뻤어. 내 그 보라색 꽃을 좋아한단 말이야. 에피소드로 나가. 우정분들이 웃었으면 됐어요. 진짜 당황했어. 어, 네? 뭐? 나 그때 차였었거든요? 나 표정 이랬어. 이랬어. 그 내가 그 게시글이 되게 감성적인 게시글이었잖아. 걸어서 행복 속으로 뭐 약간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부터 잘 확인하고 올려야지. 그래, 우정도 얼마나 당황했을 거야.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 진짜 외국에서 기사 났다고? 아, 근데 솔직히
인도네시아어였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야. 나 그게 영어였으면 뭔가 의심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어여가지고 기사 났다고? 어떡해? 나 너무 창피한데? 어떡해? SNS 지어야 되나? 괜찮아. 이미 어떡해. 지나간 일인데. 치킨이나 먹어야지. 아니, 지우진 않죠. 인도네시아 진출하나요? 많은 분들이 웃으셨으면 됐어요. 밖에 폭주족 지나가냐고요? 여기 오토바이가 좀 많이 지나다니긴 해요. 식단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고. 이제 닭다리 두 개 중에 하나 먹었고, 햄버거 3분의 1 남았고, 양념 감자 3분의 1 남았어요. 근무하고 계시는구나. 저랑 치킨 먹으면 다리 다 주신다고요? 좀 날개를 좋아해요. 응? 노래 불러달라고요? 밥 먹는데? 한입 주세요. 자, 우정아. 아, 윤나 올린 거 팬카페. 응. 저 윤나가 계속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나가 한 노래 꽂히면 그거를 이제 부른대요. 그래서 너무 귀엽잖아. 그 노래도 너무 귀엽고 윤나 부르는 것도 귀엽고, 그래서 이제 들려주고 싶은 거지 해가지고 녹음했지. 피자 시켰는데 한 시간 안에 안 온다고? 좀 기다리세요. 윤나 가수 할 생각이 있나요? 커버 알지 않을까요? 응. 어제 언니랑 연락했는데 내가 윤나처럼 한 노래 꽂으면 계속 부르고 언니가 쪼쪽방에서 노래 부르면 내가 계속 따라 부르고 그랬대. 나도 기억이 나. 그래서 엄청 싸웠거든. 언니가 그만 좀 따라 부르라고 이러면서 싫다고 나도 부를 거라고 이러면서 막 싸웠었어. 언니가 예를 들면은 당신은 부르면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언니가 막 듣기 싫다고. 아니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면 듣기 싫잖아. 할 거라고. 이거 알지?
언니랑 싸울 때. 초딩 때. 나 진짜 장난 아니었지. 말 진짜 안 들었지. 아, 잠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야. 야, 너 내 옷 입었지? 안 입었는데? 이거 입었잖아. 안 입었다고. 이거 왜 묻어 있는데? 몰라. 알잖아, 다. 언니랑 날씨가 맑나요? 왜 여기서 연기를 몰라 나 왜 연기했지? 아 너무 알잖아 공감 가서 내가 한 거야. 나 옆 드라마 찍으면서 연기 들었나? 연락 주세요. 연기 들었습니다. 나 제일 좋아하는 거 나에게. 나는 혼나는 동생보다는 좀 대드는 동생이었어. 또 하나 더 있어. 언니가 냉장고에 다음날 먹으려고 우유나 이런 거 맛있는 거 사놔서 숨겨놓은 거 내가 다 찾아먹어. 내가 다 찾아먹어. 고기보다 채소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 고기보다 채소 고기보다 채소 좋아합니다. 아, 근데 진짜 요즘 채소 좋아해요. 며칠 전에 비건 식당도 갔었어요. 한번 궁금해서. 엄마랑. 맞아, 아이스크림 이런 거. 내 동생이면 벌써 찼다 이러시는데. 왜 갑자기 꽁차냐고? 몰라. 그런 게 있어서 그래. 우정을 웃겨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래. 밖에 지금 저녁 먹으려고 저녁 차리나봐요. 오늘은 좀 길게 할 거예요, 그게. 육아 난이도 최상이라 그랬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어? 난 어릴 때 말 진짜 안 들었어요. 진짜로. 난 진짜 사춘기도 좀 그렇게 평탄하게 지나가진 않았어. 지금은 철 들어야죠. 아 배불러. 진짜 나 사춘기 심했어. 5살 인다영 싫어.
지금도 제 5살이에요. 가끔. 소정의 집 자주 놀러 갔지. 아, 무슨 갓줄이야. 갓줄 아니야. 그 소정이네 집에서 며칠 있던 거지. 무슨 갓줄이에요. 무슨. 말도 안 돼. 배부르다면서 계속 주워 먹네. 이번 주에 치킨 시켜 먹을 거라고요? 타이거 치킨 어때요? 말하고 갔어. 아니야. 엄마한테 말했어. 아니야. 추수는 뭐야. 말하고 갔어. 브랜드 말하면 안 되잖아. 말해도 돼? 나는 뭔가 어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랍니다. 추소정 캐롤? 먹었는데 마실까? 허가 먹을 때는 뭐 먹어야 돼? 뭐 마셔야 돼? 콜라? 10대 때 재밌는 일 많았을 것 같다고요? 재밌는 일 많았지. 그땐 약간 월말평가 주간평가.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숙제였어. 일주일 주간평가를 위해 살고, 한 달을 월간평가를, 월평을 위해서 살았어. 근데, 주간평가를 주평이라고 하고, 월간평가? 그걸 월평이라고 하거든요. 대비해보니까, 주간평가하고 월말평가 이런 거는, 될 게 아니야. 현실이야. 야근 중? 배고프시겠다. 추워. 에어컨 좀 끄고 싶은데.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오케이. 미안해요. 제가 핸드폰을 봤어요. 에어컨 끈 거야. 백신 아직 안 맞았어요. 이건 맞아야 돼. 아, 배불러. 아, 진짜 배부르다. 나 그래도 밥을 한 50분 먹었네. 그래도 이렇게 브이앱 하면서 먹으니까 좀 천천히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원래 이런 거 진짜 한 15분이면 먹거든요.
아, 뭐 잘못하지 않았어요. 뭐 잘못하지 않았어. 뭐 잠깐 확인했습니다. 꼼짝만 성대로 총싸움 난 줄이래. 근데 나도 순간 깜짝 놀랐네.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천천히 먹는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은서랑 이제 밥을 자주 먹으니까 은서랑 밥을 먹으면 진짜 한 10분 만에 막 다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배가 아픈 적이 많아요. 먹고 바로 옛날에는 먹고 바로 눕는 거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막 먹고 이렇게 누워있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좀 산책하거나 좀 앉아있으려고 해요. 다이어트 중이시구나. 아, 다이어트 힘들죠. 다이어트가 힘든 게 몸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은근 다이어트라는 게 정신적인 것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건 제가 잘 압니다. 멤버들이랑 같이 평가 준비하면서 생긴 에피소드? 사실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소정이처럼 방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소정이는 진짜 어떻게 기억이 그렇게 잘 나는지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에피소드?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지금 당장 얘기하려니까 생각이 안 난다. 사랑해 언니 라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평가조는 선생님께서 짜주시냐고요? 아니요. 이게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짜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평가조 스타일링은 진짜 직접 했지. 그날 평가 날이다. 그럼 이제 그 연습실에 A4로 순서랑 착 붙여져 있어. 그럼 거기 연습실 바닥에 거울이 있잖아요. 바닥에 앉아가지고 고데기 하고 옷 갈아입고 딱 신발 신고 내 차를 기다리는 거야. 위층에 가서 보는 건데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계속 하면서 옷도 다 직접 샀죠. 그날을 위해서 쇼핑하고 지하상가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이랑 쇼핑하고 재밌었어요. 연습생 때 찍어준 영상 엄청 많죠. 모든 연습생들이 돌려입었다고. 맞아 맞아. 약간 옷 자주 돌려입었는데 우리? 빌려입고 막? 오늘 첫 근무하라고요? 화이팅! 노력은 배신하지 않죠. 추위 많이 타요 저. 하트 100만 개 만들어준다고? 진짜? 저 하트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하트를 주세요. 집에 가야 된다고 운전하셔서 조심히 운전하시고 집에 조심히 가세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생 때도 수빈이랑 친했죠? 저희 다 친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매니큐어 비틀즈 귀엽죠. 우리 엄마가 이 손톱 보고 아 너의 정신 상태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상태. 손톱이 무의식을 나타낸다고 하잖아. 이 조합이 너무 좋았어. 이 두 개. 엑설퍼 V앱을 기다리신다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그 문별 선배님이 하는 라디오 나갔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약간 보여줬죠. 우정들이 인정했잖아. 아, 안 되겠다. 응, 안 되겠다. 응. 하시지 않았나요? 가운데는 핑크색. 하트 100만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트 100만이네. 아싸, 아싸. 어, 배불러. 아니, 근데 진짜 그때 그랬잖아. 아, 좀. 한 번만 보자 그래도. 근데 바빠가지고 다 시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럼 뭔가 하면은 뭔가 그런 거 해야겠다. 콘텐츠 같은 걸로 뭔가 게임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어?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엑설코가? 진짜로? 걸어서 태닝가시죠. 드라마 기대된다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읽었을 땐 되게 재밌는 적이었어요. 드라마였어요. 한 번도 없구나. 근데 우리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못했었구나. 근데 컨텐츠 없으면 또 많이 실수할 것 같아. 어차피 안 할 거면 저래. 아, 많이 삐지신 거 아니죠? 연기 또 할 생각 있냐고? 어, 저는 연기 사실 제가 막 아예 연기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랩대를 찍은 건 아니지만 이번에 좀 대사도 많고 해가지고 되게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연기를 뭐 제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예술 활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 이거를 계속하면 진짜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라 해야 되지? 성장이 있겠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여튼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가 약간 얇은 편이 아니잖아요. 좀 허스키하잖아요, 목소리가. 그래서 좀 이게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찍으면서 했었어요. 저 잠을 못 자고 이러면 목소리가 좀 안 나오니까. 그래도 저는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다 경험이고 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고편부터 좋았다고? 연기하는 거 재밌어요.
좀 어렵긴 했지만 나 저번에 그 보이스브이앱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 이 샵 선생님도 너무 재밌게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약간 자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날 약간 좀 얘기도 재밌게 잘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스브이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제 얼굴 나오는 이런 브이앱도 너무 좋지만 이런 건 약간 많이 신경 쓸 게 그래도 있잖아요. 보이스 브이앱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고 풀어져서는 할 수 없는 컨텐츠잖아요. 브이앱이 얼굴 나온 브이앱이 근데 보이스 브이앱은 그래도 진짜로 뭔가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 뭔가 얘기가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보이스 브이앱 좀 많이 해보려고요. 그리고 하트 1억 될 때까지 가지 말라고? 그럼 나 몇 년 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이스 브이앱을 계속 하면 그래도 라디오 같은 거 나중에 내가 하게 될 수도 있잖아. 연습하는 거지. 그니까 내가 갑자기 여보세요 이래가지고 자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 안 하세요? 지금 이제 7시 20분이거든요? 제가 딱 10분에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저는 브이앱이 끝나면 이제 씻고 방 청소 좀 하고 방이 좀 더러워요 지금 사실 살짝 옷이 좀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치우고 점액추? 점액추 일단 제가 오늘 햄버거 먹었으니까 햄버거도 추천드리고요 약간 한식 쪽으로 드시고 싶다 하시면은 닭도리탕도 제가 먹고 싶었거든요 닭도리탕 아니면은 양식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파스타도 괜찮고 파스타는 제가 어제 먹었거든요 방 청소 저 좀 자주 저는 방 청소 자주 하는데 더럽히는 것도 그만큼 자주 더럽히기 때문에 자주 해줘야 돼요 닭을 맞아요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중에 닭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골고루 추천해 주고 있어. 화나셨을 때 버럭하는? 버럭하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좀. 버럭하는 스타일 아니야. 버럭할 때도 있겠지? 그래도? 기억합니다.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그래도 여기 숙소는 인터넷 잘 되지 않아요? 태국 팬이시라고요? 근데 찐으로 화났을 때가 궁금하다고? 제가 무슨 화를 내요? 저 화 못 내요. 저는 화를 내지 못합니다. 방 소개시켜달라고?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오늘 나른나른하다고? 지금 가장 나른나른해요. 지금 배부르기 때문에. 아 근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업 어떻게 기다리지? 요리 브이앱도 해야 되는데 요리 브이앱 하려면 부엌을 너무 다 치워야 돼가지고 좀 그래 지금 앉은 자리에서 왁킹 가능하냐고?
예상 이거 끄고 잠든 언니 아니거든. 씻어야 되거든. 애니뮤언 진짜 와 애니뮤언 진짜 오랜만이다. 브이로그 하고 싶어요. 브이로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립도 이거 루다 그립도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미안해. 세계관 지켜. 저 언니 브이앱 처음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애니뮤언 있죠? 애니뮤언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볼까? 리코타 치즈 만들기 브이앱 해볼까? 나중에? 제트 플립으로 바꿨다고요? 오늘 바지 뭐 입었냐고요? 그냥 반바지. 추리닝 반바지. 더블러 패션 체인지. 게임 콘텐츠? 제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수빈이랑 요리? 싸울 것 같은데. 아, 고양이. 그죠. 고양이 잘. 동구 바지가 뭐야? 아유, 제가 어떻게 수업에 나갑니까? 안 됩니다. 더 연습해야죠. 그걸 나가려면 연습해야죠. 갑자기 준비해봐. 설아님 어떤 사람이 설아님 욕해요? 제 귀 안 들면 괜찮아요? 추르 먹방? 사람이 먹는 추르는 뭘까? 젤리일까? 무슨 느낌일까? 문명 특급 그거 재밌었는데. 나 지금 이렇게 쓰러질 것 같아 졸려서. 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보다가. 설아 오늘 좀 징하네. 어메이징. 아 사람이 먹는 추루 짜요짜요? 맞네. 아니 그러니까 뉴스로 나왔다는 게 무슨 일이야. 나 너무 창피해. 오, 나 배, 원래 배부르면 졸립지 않아요? 난 진짜 배부르면 너무 졸려. 그리고 이제 밤, 샵에서 밥 먹고 이제 스케줄 가는 그 동안에 너무 졸려요, 진짜. 그때 안 졸기 힘들어요. 제가 차에서 막 잘 자는 편은 아닌데 그때는 무조건 졸게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너무 졸려가지고. 오늘 강아지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기사가 났다고요? 루다나 게임 콘텐츠? 루다가 나 가르쳐주는 거 그런 거 해도 재밌겠다, 그지? 졸려요? 여러분도 졸려요? 민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막 절대 입에도 안 넣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왕 다른 거 먹는 스타일? 언니 슈퍼 나가면 너무 스노보여서 다른 참가들이 다 우쭈쭈해질 것 같은데. 아닌데? 나 여기 아이라인 여기까지 그리고 나갈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이제 1시간 10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우정이들 제 먹방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가지고 뿌듯합니다. 네 다음에 더 다양한 컨텐츠로 올게요.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집에 돌아가시는 분은 조심히 가시고요. 그리고 또 자기 전에 긴 꿈 한 번 더 들으시고요.
오늘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하트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봐요. 저는 이제 씻고 방 청소할게요. 안녕. 자, 이거 또 끄는 것도 잘 거야 돼. 현정아 정신 똑바로 차려. 좋아.